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또 몸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죄악과 또 여러 위험한 요소들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에 주의 자녀들이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에 주의 자녀들이 위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언제나 웃음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5장 20절을 주제 선구로 삼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인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개그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도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시민들을 붙잡고 그 시민들에게 퀴즈를 다섯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문제를 모두 맞힌 시민들에게는 상금으로 1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출금하여서 줍니다. 사람들은 그 상금을 얻기 위해 퀴즈 문제를 맞춰야 하는데요. 이 다섯 문제 중 한 문제라도 틀리면 10원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맞췄다고 50만원, 70만원 받는 게 아니고요. 다섯 문제를 모두 맞춰야 1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발상의 전환을 흔히 이것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크게 변하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인데요. 오랜 시간 믿어온 천동설의 오류를 지적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이 사람의 이름에서 지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동화에 나오는 쉬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상식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이 문제를 읽고 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답도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인물이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이 문제를 맞춰야 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시민들에게는 이 문제를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야 상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금을 얻을 수 있는 힘인 것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하여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과 똑같은 것을 알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아는 것은 힘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율법사들, 또 어떤 관원들, 또 한 사람 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해야, 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영생을 얻는 것, 즉 구원을 이루는 데에 내가 뭘 더 많이 알고 내가 뭘 더 많이 하는 것이 강조점이었다고 제림교회 주석은 말합니다. 분명 아는 것은 힘입니다. 그러나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많은 성경책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잘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할 때 정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요. 식당을 찾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돈을 버는 것이 이렇게 정말 힘들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힘들게 각자에 계신 일터에서 일하시고 화요일, 금요일, 또 안식일 예배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힘든 일을 겪어다 보니, 경험해 보니 이런 힘든 일에 놓여있는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지 못하면 공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겪어봐야, 또 내가 경험해봐야 나와 같은,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경험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보통 지식을 쌓는 것, 지혜 등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는 것이라는 이 단어를 이 성경의 원어로 살펴보면 경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서기관들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또 경험을 쌓으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은 힘이지만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만 시간을 하면 그 일에 최고가 된다라는 말인데요. 즉 많은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까? 또 어떤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잘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제한적인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초월적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할까요? 스스로 아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하나님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르러 오셔서 참된 자 곧 주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각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개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것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겠지요. 이것저것 물어보겠죠. 인터뷰를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고 싶니? 말씀처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직접 찾아와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내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이르러 구속사업을 성취했음을 아는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죄의 용서와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구주의 내재하는 임재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주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구주의 구속사업의 성취를 아는 것, 곧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제림교회 주석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까? 아는 것은 복음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직접 주신 그 지혜로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알게 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침례 요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사업도 신실하게 행해져야 한다. 우리가 요한이 전한 바와 같은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요한과 같은 영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 라고 영감의 글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입니다. 지금 시대가 예수님의 오심을 외쳤던 침례 요한의 시대처럼 비록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시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요한과 같은 영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그 구속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즉 구원을 놓치는 그러한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평생 자신이 아는 것을 모두 다 나누며 사셨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을 나누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구속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주께서 주신 지혜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복음을 나누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사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요한처럼 우리의 산 경험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식 후 3일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다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간절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내재하시는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그 구원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이 마치고 나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의 잔치로 모이기 전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